안녕하세요, 이말량입니다. 제가 유럽여행 갔다가 어젯밤에 왔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잤더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뭐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에다가 베트남 집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베트남에서 일하는 부동산 관계자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댓글로 호치민에 여기 아파트는 얼마인가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면 따로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내가 뭐 예산이 이만큼인데 그 안에서 뭐 집을 좀 찾아달라, 더 나아가서는 저랑 같이 뭐 집을 알아보러 가자 라든지 뭐 저한테 매물을 좀 소개해달라, 아니면 부동산을 연결해달라,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그거를 다 응대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부동산 관계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집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지인 집들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큰 도움이 되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도 베트남 부동산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뭐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러기에는 좀 무책임하니까 제가 어디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찾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초토시라는 베트남 옥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부동산 매물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익스플로어에서 누르면, 제 컴퓨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롬을 이용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으로 제 설명을 따라와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크롬의 번역 기능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이 초토냐, 이 냐라고 적힌 게 집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이 첫 번째 무아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구매하다고, 이 두 번째 게 렌트하는 거거든요. 저는 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맨 첫 화면인데, 여기는 호치민, 하노이, 다낭 이렇게 도시를 고르는 게 나오고, 저는 호치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호치민을 클릭하시면은 이 뒤에는 이 호치민 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1군, 2군, 3군 해가지고 12군까지 있고, 이 뒤에는 글자로 된 군들이거든요. 호치민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가 많은 전 2군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거에서 이 떡가는 전체 다를 나타내는 거고, 모두 칸호가 아파트, 냐가 집, 주택 같은 거, 그리고 다시 땅이거든요. 칸호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베트남어라서 근데 클릭을 하셔도 내용을 아내가 이해를 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크롬의 좋은 기능인 이 번역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이 번역하기가 나오거든요. 옵션에서 근데 언어도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전 한국어를 기준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보이시죠? 여기 부동산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설정을 할게요. 방금이랑 렌트로 호치민 2군에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매물이 쭉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매물이 있는지 비슷한 거 있으면 한번 봐볼게요. 이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더선 에비뉴라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방 3개짜리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 그러니까 조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개해 드렸던 건 1,550만 동이라서 지금 이 매물이 더 싸긴 하네요. 근데 뭐 전망이랑 그런 게 층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봐야 알겠지만, 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충 생겼고, 이게 대충은 알아볼 수 있는데 대충 이해는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한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번역에서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좀 더 깔끔하거든요.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번역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적어놓고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3개라고 적었는데 아마 화장실 2개가 맞을 거예요. 이 집이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BBQ 시설 있고 이 빅시마트가 뭐 근처에 있다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지금 클릭 투 쇼 이렇게 넘버 보이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지금 올린 매물을 올린 사람의 이 번호가 뜨거든요. 이제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고 약속 잡으셔가지고 이제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설정한 화면은 그대로 두고, 이 목록 화면에서 이 맨 마지막 줄 있잖아요. 세 번째 줄 호치민 2군 안에서 어떤 동네에서 몇 분 전에 누가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타오디엔이라는 동네에서 3시간 전에 이 풍타오라는 사람이 이 매물을 올린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중개인 말고 일반 개인이 올린 것도 있는데, 투안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올린 거고 대부분 중개인이 올렸거든요. 근데 중개인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냐, 개인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냐 이런 거,
이건 케바케라서 다른데 저는 보통 개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중개인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제가 중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 매물을 보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봤는데 이런 아파트가 있냐 하면은 있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가면 자꾸 다른 거를 보여줘요. 이런 아파트는 뭐 나가서 없고 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중개인한테는 이런 여러 번 당해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편이고 개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름 보면 머이저이라고 적혀있는 건 중개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있는 것도 약간 특별한 경우들이어서 아마 업자들이거나 중개인일 거예요. 보시면 딱 봐도 개인 이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스터 롱 이런 거 일단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인한테 연락하시든 중개인한테 연락하시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집주인이나 또는 부동산이랑 같이 일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덤탱이를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추가로 더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관련 업자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어젯밤에 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러 또 가야 돼서 제가 오늘은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